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라이너입니다. 지난 시간에 15분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버린 라이너입니다. 밀어버렸습니다. 자, 아무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굉장히 힘들었고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이 정도 정신적 데미지 극복하지 못해서 안 되겠죠. 그렇습니다. 기운을 내자. 우리에겐 꿈과 희망이 함께 있어. 여기 또 있다. 이 참 아주 많은 이게 필요하군요. 짜잔. 이렇게 하나 더 하고 됐다. 이러면 애니멀들이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. 그리고 문을 달고 주변에서 주먹질로. 그리고 요게 있으면 우니님 코스프레를 할 수 있습니다. 꽃을 든 남자. 샤라라라라라라. 농사가 시작되다. 아직 더 많이 필요하군. 불 조명. 조명은? 아이고. 뭐 이 정도면 되겠지. 안 나올 거야 아마. 아이고. 이 정도면 되겠지. 대충 이런데도 하나 놓고. 헛. 주먹질. 씨앗을 달라. 거침없이 씨앗을 캐고 있는 여러분은 라이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어렸을 때 보던 애니메이션 중에 그러고 보니 피구왕 통키를 빼놓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. 피구왕 통키. 피구왕 통키. 피구왕 통키. 피구왕 통키는 가장 슬픈 게 이제 그 가장 슬프다기보다는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. 사실 통키랑 맹태는 그렇다 쳐요. 일단 권총탄만 해도 아무리 어리게 봐도 고등학생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장도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에요. 그리고 그
왜 태동국민학교 말고 그 놀래라. 소름 끼쳐. 엔더맨이 태동국민학교 말고 평화로움으로 할까 그냥? 태동국민학교 말고 그 태백산이 있는 태백국민학교, 태백국민학교가 있습니다. 그 태백국민학교에 보면은 그 태백국민학교에 태백국민학교의 태백산, 태백산이라고 있어요. 그 태백산이 초등학생입니다. 국민학생인데 그 피구공을 완력으로 그 찌부를 해서 찌부 이런 표현 아시나? 그거를 해서 공을 터트려요. 국민학생이 엄청 근육질이고요. 국민학생이 엄청난 근육질이고 그 되게 어른스러워요. 그 학교 짱인데 되게 어른스럽고 네 납작하게 만들어서 공을 터트려요. 거기 있는 애들은 태백국민학교 애들은 누가 봐도 그 아이들은 그 뭐지?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네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. 네 여러분 잠시만요. 네 잠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. 자 그래서 그 태백국민학교의 태백산이라는 친구는 그 학교의 짱이고 그 학교에 다닌 애들은 전부 다 폭주족보다도 다 더 무섭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게 어렸을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자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. 네, 잠시만요. 네 그렇습니다. 지금 상황이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막 중간에 끊기고 이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라이너가 또 왜 저러지?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지금 유튜브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프리카에서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채팅창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좀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될 때도 있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네, 항상 이 채팅창의 존재 자체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. 네, 그런 일들이 있어요. 네, 그렇다 네, 말씀드리고요. 제가 뭔가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. 아마 피광통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피광통키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국민학생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. 왜냐면 성인이라고 생각, 국민학생이 어떻게 그런 근육질의 몸과 얼굴에 막 흉터 있고 막 그래요. 애들이. 그리고 그 태백국민학교 아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뭐지?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중년 남성처럼 생겼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게 참 사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, 그랬던 만화였어요. 그리고 진짜, 마지막에 타이거. 타이거의 꿈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? 타이거의 꿈이 아마 자연보호였을 거예요. 피구를 통한 자연보호. 그게 타이거의 꿈이었고 아마 피광통키의 주제가 그거일걸요? 잘 기억한 자연보호였을 것 같아요. 세계평화는 아니었고 제 기억으로 자연보호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. 피구를 해서 자연보호를 하는 애니메이션.
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애니메이션입니다. 게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통키 아버지는 이 피구 선수였어요. 피구 선수로 피구하다가 죽었어요. 그리고 타이거는 되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타이거가 참 되게 부러웠는데, 타이거네 집은 엄청난 부자입니다. 걔네 집은 저택이에요, 저택. 타이거네 집은 저택. 네. 타이거네 집은 저택이고, 엄청난 부자여서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있고요. 그리고 통키 아버지는 그 금발 벗어 죽은 게 아니고, 뭐지? 불꽃슛이라는 필살기가 있는데, 필살 불꽃슛을 아마 하루에 그 한 번만 쓸 수 있는 건데, 하루에 두 번을 써서 그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필살기 한도를 넘어섰던 거죠. 굉장히 안타까운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정말 피그한 통키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거였죠. 그래서 애들이 다 불꽃을 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문방구에 가면은, 여러분 문방구 안 가시죠? 요즘 초등학생들은 문방구 안 갈 것 같은데 잘? 우리 때는 문방구가 거의 뭐라고 하지?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었어. 문방구. 문방구에서 모든 정보를 얻었어.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문방구에서 얻었어요. 문방구에서 군것질했어요. 문방구가 우리 키웠어. 문방구에서 온갖 군것질거리들이 다 있었고요. 진짜 막 그 쇼다리라고 하는 불량식품부터 시작해서 아주 엄청난 뭐 아폴로 뭐 이런 거 아폴로라고 있었어. 아폴로 아세요? 무슨 이상한 비닐 동그랗게 된 거에 뭐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갖고 그 쪽쪽 빨아먹는 그 아폴로라고 있고요. 아폴로는 또 이제 그 작은 비닐로 된 동그란 기둥처럼 돼 있는 건데, 그거를 뒤쪽 끝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만 이렇게 쭉 밀려나와.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서 먹는 거 되게 애들이 좋아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. 맞아요. 쇼다리도 많이 먹었고, 그때는 진짜 문방구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, 그때 문방구에서 피고공을 따로 팔았어요. 놀랍습니다. 우리나라 피고공 파는 나라예요. 피고공을 팔았는데 그 피고공에 불꽃슛 마크를 그려서 불꽃슛 마크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손가락 이렇게 맞춰가지고 막 불꽃슛 던진다고 애들이. 난 파워슛이다 이러면서 공 막 이렇게 찌그러뜨리려고 하고, 근데 공이 탄성이 좋아가지고 찌그러지지가 않아 애들 걸로는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. 정말 좋은 노래 아니에요 그거?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. 라이너님 텔레토비 보셨나요? 어렸을 때 텔레토비를 보고 정말 두려웠었죠.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, 텔레토비는. 오, 여기 버섯. 그 텔레토비가 무서웠던 이유는 텔레토비는 아동용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야기를 막 반복해요. 그게 참 무서웠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뚜비에게 바지가 생겼어요 이러면 와 애들이 그래요. 그러면 다시 따단 하고 뚜비에게 바지가 생겼어요 그럼 와 이걸 한 번 또 해요. 그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. 네 여러분, 아무튼 농사도 성공했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있고, 여기에서 벼가 하나 나오면 토마스를 다 잡아와서 이쪽에다가 애니멀 파라다이스 2호점 을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렇게 돼서 여기 공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